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4일째입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넉넉한 명절 보내고 계신가요? 내일이 추석 당일이라서 아무래도 차례상에 올릴 음식 준비로 바쁜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가톨릭교회 차례법 또 성묘법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오늘 CPBC 뉴스는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연령회연합회에서 천주교회 상장례를 강의하고 계신 박명진 시모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국천주교회 상장례 어제와 오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추석 맞아서 오늘 가정제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형제님 댁에서는 어떻게 명절 때 차례 지내십니까? 네, 저희 집안은 한 1세기 이상을 제사나 차례를 지내지 않고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물론 지금도 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길이 되면 저희는 옛날에 그 옹기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생활 공동체여서 그 친인척이나 대부모, 대자녀들한테 그 날짜를 알려주면 각자 자기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해당되는 그 집에 모여서 위령 기도를 바쳤습니다. 네. 그리고 명절 때는 아침 식사 전이나 산소에 가서 성묘할 때 마찬가지로 위령 기도를 바쳤습니다. 네. 저희도 제사 그 어떤 음식을 만들지 않는 건 아니지만 뭐 특별하게 형식을 갖추는 게 아니라 그날 먹고 싶은 거, 그날 먹을 만큼 그 정도 만 만듭니다. 네. 네, 며느리분들이 좀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명절 중후군 있을 수가 없죠. 네, 우리 신앙 선조들은 천주교가 이제 처음 전래됐을 때 차례나 제사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복음화가 됐기 때문에 네. 처음에 이제 그 중국 교회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명나라 때 이제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선교를 할 때 그 보유론이라고 하는 문화 적응주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선교를 했기 때문에 초기에 중국 신자들은 똑같이 조상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예수회보다 나중에 이제 중국에 들어온 도미니코회, 아우구스티노회, 프란치스코회, 파리 예방정교의 선교사들이 조상 제사의 그 신령 흠향을 문제 삼고 제사의 미신적인 요소를 문제가 있다. 그래서 100년 이상을 의례 논쟁이라고 하는 아주 치열한 싸움을 전개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클레멘스 교황과 베네딕토 교황이 칙서를 반포해서 그 공자에 대한 그런 그 공경 의식과 조상 제사를 금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신자들은 그때부터 제사를 지내지 못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신자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신자들 가운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신령 흠향이 문제가 있고 조상 제사에 미신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갑론을박하다가 1790년에 사신의 일행으로 윤유일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윤유일이 베이징에 가서 그 구베야 주교한테 한국 교회 신자들의 그러한 질문을 전하자 구베야 주교가 교황청에 이렇게 조상 제사를 금지했다라는 그 얘기를 전해주면서 앞으로 너희 신자들은 절대로 제사를 지내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선교회는 이제 혼란에 빠지는데요. 그 다음 해인 1791년에 진산에 있던 선비인 윤지충의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때 윤지충과 그 외사촌 형인 권상현이 제사를 지내지 않고 그리고 신주를 불태워버립니다. 네. 이 소문이 퍼져서 신해박해가 생겼는데요. 그때 이제 두 분은 전주 풍남문 밖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네. 그렇게 되니까 한국 천주교회 첫 순교자가 되신 거죠. 그렇죠. 거였어요. 이게 신의 박해인데 이제 그동안 이제 한국의 그 양반 그 신자들은 유교와 천주교가 양립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믿었는데 국가로부터 철퇴를 맞고 나니까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이제 죽거나 이래서 초기의 양반 위주의 교회가 중인 소수의 양반과 중인과 평민 위주의 교회로 바뀝니다. 네. 물론 이것이 이제 박해의 빌미를 제공했죠. 그래서 반대파들이 이놈들은 아비도 모르고 그 임금도 모르는
그런 아주 사악한 종교의 무리다. 그래서 이제 박해의 빌미를 제공한 건 사실이지만, 예. 그러나 이분들이 목숨을 바치고 아주 엄청나게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집안이 멸문지화까지 당해서까지도 신앙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네. 네. 그런데 최근에, 정말 네. 최근에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순교복자 세 분의 유해가 230여 년 만에 발견이 됐는데요. 네. 그 세 분 중에 두 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윤지충 바오로 복자, 또 네. 권상현 야고보 복자이십니다. 네. 강사님도 유해 발견 소식 듣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속된 말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 많은 그 순교자들이 유해가 발굴되고는 있지만 사실은 발굴되지 않은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저희 집안 얘기를 한다면 저는 친가 외가, 아버지 외가인 진해가, 어머니 외가인 외해가 모두 소위 옹기쟁이 구구의 후손들입니다. 그러시군요. 저를 기준으로 한다면 4대 내지 5대 이상의 그 조상들의 묘소를 거의 모릅니다. 갑자기 장례를 치를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그 떠돌이 그 경기도 남부부터 경상북도 전라북도까지 이렇게 그 충청도를 중심으로 네. 수시로 떠돌이 그 옹기쟁이였기 때문에 조상들의 묘소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내려온 경우가 많아서 네.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당시에 아주 극악무도한 아주 그런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참수형을 당했는데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정말로 지금 그 김대건 신부님과 최영업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에 네. 이거보다 큰 선물이 없습니다. 네. 정말 하느님과 성모님께 그리고 그 피 흘려 땀 흘려 이 땅을 그 복음화한 우리 그 순교 서연들한테 100번, 1000번 절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전주교구 교구장님을 비롯한 그 사제단과 그리고 그 교우 여러분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순교자 성어를 보내고 있어서 더 의미 있고 뜻깊은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이 1939년에 조상 제사를 네. 전격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유교식 조상 제사와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해박해 이후로 우리 교우들은 천주교 신자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당연히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으로부터도 박해를 당합니다. 자, 그래도 그걸 감수하고 살아왔습니다. 네. 100년 이상을. 그런데 이제 그 만주국이 생기면서 만주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자 공경을 이제 강요합니다. 만주국에 있는 우리 교회의 그 장상들이 이 그 의례의 성격을 공식으로 질문을 했더니 이 만주국 정부가 아주 현명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의례일 뿐이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35년에 교황청이 그 공자 공경 의례를 허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1939년에 비오 12세 교황께서 그 중국 의례에 관한 훈령을 이렇게 이제 반포하시면서 네.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조상 제사를 허용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교황청 그 포교 성성, 지금 말하면 인류 복음화 성성에서 이제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분명히 이러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그 조상 제사의 성격이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그러한 차원의 거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라. 네. 그러나 종교적이고 미신적인 것이 있을 때는 소극적으로 참여해라. 그러니까 완전히 금지한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황청의 태도가 조상 제사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어떤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본격적인 그런 조상 흠향을 이렇게 중심이 되는 그런 그 유교 제사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렇군요. 가톨릭 교회가 권장하는 차례 예식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교회가 1939년 그리고 1958년 그리고 2012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네. 그럼 이제 가장 최근인 2012년
춘계 주교회의에서 한국 천주교 가정제례 예식, 기일 제사와 명절 차례, 그리고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공동의식에 관한 지침을 반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에 따라서 예식을 거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상장예식 2013년 판 이후에 보면은 책 뒷부분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씀드리는 수는 없고요. 뼈대만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예식을 시작하는 가장의 말씀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시작성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성호를 굽고 제례의 취지를 가장이 말씀을 하시고 나면 네. 이제 그 다음에 조상을 위해서 그리고 그 남은 가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드리면 남은 가족이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 예식은 성경을 봉독하고 나서 가장이 가훈이나 가풍, 유훈 등을 이렇게 이제 해설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잘 살자 이러한 취지로 이렇게 이제 훈시의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추모 예절을 하는데요. 이제 추모 예절은 이제 그 향을 이제 피우고 네. 그다음에 촛불을 킨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그 참석한 사람들이 큰 절을 두 번 올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위령 기도를 바칩니다. 네. 이제 가톨릭 기도서 74쪽부터 79쪽에 있고요. 만약에 노래로 하고 싶을 때는 이제 이것을 상장 예식의 약보가 있으니까 노래로 바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 성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상을 놓고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우애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차례를 지낼 때 저 같은 주부들도 사실 고민이 되는 게요. 네. 차례상을 풍성하고 정성스럽게 많이 차리고 싶은데 이게 부담도 되고 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도 있을까요? 네. 참 이 문제도 사실 제가 그 명절 때마다 참 바라보면서 참 답답한데요. 저희 올해 그 천주교를 오래 믿은 집은 그런 게 없지만 지금 많은 경우 지금 그게 갈등인데요. 이것이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한국 천주교 가정 제례 예식 기일 제사와 명절 차례 명확하게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례상은 음식을 차리지 않고 단순하게 추모 예절만을 위한 상을 차릴 수도 있다. 상 위에는 십자가와 조상 또는 고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모시며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운다. 그 외에 성경, 가톨릭 성가, 상장 예식 또는 위령 기도 등을 준비한다. 자, 네. 다음부터가 이제 핵심입니다. 음식 상을 차릴 때에는 형식을 갖추려 하지 말고 소박하게 평소에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차린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뭐 부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차리면 마음과 정성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정 제례를 지낼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아까 그 말씀드린 한국 천주교 가정 제례 예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요. 신위, 신주, 위패, 지방 이러한 유교식 제례 용어는 조상 숭배의 의미를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면 안 되고요. 네. 조상이나 고인의 이름 또는 그분의 사진을 모시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참고로 1958년에 주교회의가 발간한 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에 그 제례와 상례에 관한 일반 원칙과 함께 허용 의식과 금지 의식의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했는데 네. 여기에 지금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린다면 유식과 한문과 그 충문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이 자세한 내용은 아마 화면 밑에 네. 해설이 나갈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은 집에서 뭐 명절 차례나 기일 제사를 지내지 않고 본당에서 거행하는 공동 의식으로 이렇게 대신하는 집들도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 공동 의식 진행되는 것도 좀 절차나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 이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례, 미사를 말합니다. 네. 비전례적 신심행위,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제 공동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혼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그런 보편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공동의식을 거행하는 것은 미사 중에 하면 안 되고 미사 전이나 미사 후에 하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공동의식에 관한 지침에 보면은 그 명절 미사가 그 본당 공동체가 드리는 공동전례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공동의식은 사목적인 차원에서 부가적으로 드리는 신심행위입니다. 네. 따라서 이것은 부가적이기 때문에 좀 간소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공동의식에 대해서 사제가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제가 분향을 한 다음에 그 죽은 이를 위한 기도인, 우리 한국의 전통 기도인 위령 기도를 바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절 미사라고 하는 것은 본당 공동체가 돌아가시는 분에서 이에 바치는 그런 그 공동체의 전례이기 때문에 그 조상의 이름을 일일이 써서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 부분도 아마 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예. 특히 제사상 위나 제대 앞에 붙이는 건 맞지가 않고요. 예. 꼭 해야 한다면 그 제대 주변에 미사 지향을 알리는 곳에 게재하는 것이 좋다. 네. 이렇게 주교님들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이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명절이나 기일에 이제 조상을 기억할 때 위령 미사를 드릴지 집에서 정말 차례나 이렇게 제례를 지낼지 고민하시는 분들 꽤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회의 입장이 또 정리된 게 있습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린 그 한국 천주교 가정 제례식 기일 제사와 명절 차례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자 가정에서 의무적으로 제례를 지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집안처럼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많은 집안들이 기일이나 명절에 제사를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제례나 차례를 지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위령 미사를 우선적으로 봉헌해야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례를 또 차례를 지낼 수 있지만 미사보다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벌써 마지막 질문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차례 지내고 나서 성묘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성묘할 때 주의할 점 끝으로 좀 짚어주시죠. 성묘할 때도 그 위령 기도만 바치거나 아까 말씀드린 한국 천주교 가정 제례 예식을 거행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인데요. 명절 때가 되면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그 차례나 제례를 지내고 나서 제주를 그 산소에다 이렇게 부어드린 분들이 많은데, 네. 이 요새 그 멧돼지가 우리나라에 많아졌는데 천적이 없습니다. 이 멧돼지가 술을 좋아하는데, 이제 그 땅 속에 술이 있는 줄 알고 막 땅을 파헤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성묘원 그런 그 성묘객들을 들이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술을 부어드린다든가 네. 음식을 남기지 않고 네. 집으로 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것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연령의 연합회 상장내 강사이신 박명진 시모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뉴스 추석 특별 대담으로 오늘 가정 제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형식보다는 마음과 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 새삼 실감을 하게 됩니다. 저는 내일 추석 당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